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뇌출혈 혹은 뇌경색 후 시간이 흐른 만큼 더 많은 뇌신경 세포가 죽는다. 분당 약 200만 개의 뇌신경 세포가 사망하는 걸로 1시간 지나면 그게 1억 2천만 개 정도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두통이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터지고 막히는 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 겨울에 더 위험한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것인가. 뇌동맥류는 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푼 생김새를 하고 있다. 지속적인 혈류로 인해 부피가 커지면서 혈관벽이 얇아지고 얇아진 벽이 터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단 한번 출혈이 있고 한번 멈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술의 목적이 일단은 뇌출혈을 재출혈. 한번 터졌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게 놔두면 또 터져버려. 이제 그걸 막아야 줘야 돼. 뇌동맥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10명 중 3, 4명은 수술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병원에 온다. 김태성 교수는 환자의 뇌를 열어 그 안에 동맥류를 차단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다. 김명순 환자가 받게 될 수술은 뇌동맥류 경부결찰술이다. 김명순 씨는 지주막 아래 뇌혈관에서 뇌동맥류가 생겨났다가 이것이 파열되며 뇌출혈이 발생했다. 뇌출혈은 발생 후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다시 출혈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환자의 이마뼈를 절개한 다음 뇌출혈을 일으킨 뇌동맥류를 찾는다. 그 다음 뇌동맥류 전용 클립을 이용해 동맥류의 경부를 잡아 출혈을 막는다. 현재 뇌동맥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법은 크게 두 가지. 그중 하나가 뇌동맥류 클립을 이용하는 결찰술이다. 터진 동맥류를 조심스럽게 주변과 분리한 다음 출혈이 있었던 부위에 클립을 이용해 결찰술을 진행한다. 뇌출혈은 출혈이 있은 후 잠시 멈췄다가 재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재출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수술의 주요 관건 중 하나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있어요. 뇌출혈 환자들은 수술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계속 우리가 봐야 되고 뇌압이 빠질 때까지 뇌압이 이렇게 거의 정상이 될 때까지 계속 또 봐야 되고.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터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 뇌출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통입니다. 두통. 그래서 이 두통은 본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통.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통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두통이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실로 와라. 이렇게 외래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손을 올려보세요. 손을 올리고 입을 이 해보세요. 했을 때 팔이 내려가고 입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한테 꼭 그런 교육을 시키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빨리 의사에게 와라. 응급실로 와라. 예,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 같은 영상의학기기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딘가 문제가 생겨야 검사를 받는 대신 미리 혈관 상태를 파악해 놓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뇌혈관 지도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뇌혈관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혈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점점 더 비파열성, 파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맥류를 발견할 확률이 지금 점점 더 높아가고 있고 그래도 대개 포인트는 이런 정도 되면 이거 터질 수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수술을 미리 해주면 되게 95% 정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인 뇌출혈, 특히 뇌동맥류성 지주막과 출혈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발견되는 뇌동맥류는 개인에 따라 혈관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모두 다르다.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뇌동맥류.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발견 즉시 모두 수술해야만 하는 것일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기준은 크기. 크기가 지금은 한 5mm를 봅니다. 5mm를 기준으로. 5mm 이상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좀 수술을 쪽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7mm, 10mm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위치. 아, 이걸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뇌 쪽에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수술하기 접근이 어려운 위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아주 쉬운 위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는 그분의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5 내지 10년 정도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예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는 수술을 좀 고려를 해라. 뇌혈관 출혈에서 조심해야 될 거 딱 두 가지를 골라라 하면, 하나는 고혈압, 하나는 담배. 두 가지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뇌동맥이 발생하고,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100% 터지냐. 이제 그런, 아직까지 그런 뭐 증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그 이제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렇게 밝혀진 걸 보면 역시 고혈압이 굉장히 내 동맥류를 터지게 하는 위험인자 중에 첫 번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세 가지 뇌혈관 중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경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힌 상태다. 뇌의 앞쪽 대부분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혈액 공급을 위해 즉시 인터벤션 시술로 흡입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다. 뇌혈관의 굵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도관을 혈전이 있는 위치까지 넣어 직접 끄집어낸다. 환자의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의 크기가 워낙 커 한 번에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안 나와. 좀 더 굵은 도관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본다. 이번엔 성공이다. 보이시죠? 살짝. 이걸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중대뇌동맥 혈관 직경과 거의 비슷한 크기에 상당히 굵은 혈관을 집어넣어서 빨아들인 거죠. 뒤에서 거의 100% 개통이 됐습니다. 뭐 부서져서 뒤쪽으로 날아간 것도 없고 다행히 뭐 잘 됐습니다. 100% 혈관이 뚫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성 뇌경색 치료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경이 좁은 뇌혈관이 막힌 경우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혈전을 녹여 혈관을 개통시키는 방법. 그리고 도관을 넣어 혈전을 끄집어내는 기계적 혈전 제거법이다. 큰 혈관이 막힌 경우 기계적 혈전 제거법이 훨씬 효과적이다.